출근합니다. 오토쇼로. 여기 남서쪽 방향입니다. 여기서 모토쇼가 열리는 그 포르트 드 베르사유 거기까지가 10km예요. 10km인데 자그마치 33분이나 걸린다고 나오네요. 아 참고로 이 구글맵은 저 인터넷 되는 곳에서 이거 저 내비 실행시키고 나오면 인터넷 끊어져도 저기 계속 300m 후 좌회전 계속 되는 거 아시죠? GPS 그냥 힘으로 이제 가는 거죠. 참고로 저기 제가 한국에서 저기 다음 카카오 김기사 있잖아요. 그걸로 해보니까 그것도 되더라고요. 아유 배고파. 아침에 좀 더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늦었어요. 지금 7시 16분이네요. 더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아 미디어는 여기 파킹 C에 주차를 해야 해요. 주차 저기 프레스카드 있으면 공짜예요. 나갈 때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얘들은 이게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도착했는데. 여기가 주차 그 폭이 다 좀 좁아서 이 몬데오 같은 차는 좀 빡빡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인시그니아 재작년에 인시그니아 타고 왔을 때도 빡빡했어요. 자리가 없어. 비교적 좋은 자리 딱 예, 주차했습니다. 또 바로 옆에 또 인시그니아가 있네요. 여기 프레스룸인데요. 기존에 비하면 여기가 엄청 커졌어요. 예전에는 되게 조그맸는데 지금 엄청 많이 커졌고 이게 아마 노는 부스가 있어서 선심 쓴 것 같아요. 근데 공간은 확 커졌는데 인터넷이 안 돼요. 아 진짜 얘네들 와이파이도 안 되고 랜선 꼽아도 안 되고 진짜 깝깝하네 진짜. 인간적으로 이 르노 부스는 이 디자인을 인간적으로 지금 너무 오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지금 벌써 한 5-6년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를 지금 전 세계 공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제 뭐 베이징이나 상하이 모터쇼도 지금 똑같은 이 디자인을 쓰고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저렇게 불룩하게 언덕처럼 돼 있는데 네, 네. 저거 역시도 그대로 계속 쓰고 있어요. 아. 오래됐는데 이걸 안 바꾸네요. 저 노란색 뒤에 패널 뒤에는 이제 부스들이 있어서 여기서 회의도 하고 뭐 컨퍼런스도 하고 이런 걸 하더라고요. 지금 공개가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여기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만큼 사람이 많지 않네요. 르노인데 아직 15분 남았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오늘 아마 클리오의 신모델을 공개할 테고 우리 어저께 봤는데 네, 저희는 어제 르노 테크노 센터에서 좀 봤는데 안 봐도 되지 않나요? 클리오가 뭐 들어오긴 한데요 근데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the chairman and CEO of Renault, Mr. Carlos Ghosn. Bonjour à toutes et à tous. Je suis heureux de vous accueillir sur notre stand pour un moment particulier, puisque cette année, à l'occasion de ce salon de Paris, nous voudrions vous faire redécouvrir Renault. Renault, aujourd'hui, c'est une marque forte d'une gamme entièrement nouvelle. 4 véhicules électriques, 15 modèles renouvelés, 11 voitures totalement nouvelles. Notre Renault Zoé faisait ses premiers pas devant le public du Salon de Paris et du monde entier il y a 4 ans. La première citadine 100% électrique au design contemporain et surtout à un prix abordable.
선정을 잘못했네요. 아. Ici ça va? Oui, ça va. 이쪽에 있는 사람이 로렌스 반데네커인데 마스다에서 왔죠. 그래서 지금 르노의 수석 디자인 총책입니다. 카를로스 보는 참 오래 해먹네요. 5홀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규어 랜드로버 오펠 벤츠 AMG 스마트 쌍용이 있습니다. 인피니티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는 가변 압축비 엔진입니다. 가변 압축비는 뭐 예전에부터 있어 제시가 되었던 기술인데 예전에 저 사부가 2000년대 초반에 해다가 GM이 인수하면서 사부가 포기를 했죠. 이 가변 압축비를. 그 후에도 뭐 FEV나 여타 부품회사가 이런 가변 압축비의 기술을 소개를 했는데 아직까지 상용화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인피니티, 그러니까 니산이 내년에 상용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 파리 모터쇼에 히어가 저 부스 차린 건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스코다에서 새로 나온 SUV 코디악입니다. 네, 다른 스코다에 비해서 좀 낫네요. 요즘에 유럽에서 SUV가 워낙 인기다 보니까 스코다도 이제 SUV를 좀 더 내놓는 것 같습니다. 아우디 부스 디스플레이 죽이네요. 날짜도 없어. 아무것도. 시트로엥 DS는 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디자인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 8홀인데 8홀은 항상 이렇게 옛날 차들 이렇게 모아놓은 홀입니다. 시트로엥 SM인데 이 차도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이에요. 모터쇼 끝나고 이제 집에 갑니다. 퇴근합니다. 퇴근. 올해 저기 파리 모터쇼는 유달리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모터쇼는 원래 재미가 없는데 유달리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 지금까지 모터쇼하면서 이번만큼 이렇게 건성건성 본 적은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 그리고 이번에 그 5 시리즈 뉴 5 시리즈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왔네요. 안 나 이번 파리 모터쇼에는 안 나온다고 합니다. 아까 거기 BMW 부스에 아가씨가 그러기를 뭐 제네바 모터쇼에 뭐 나올 거 같다라고는 하더군요. 대신에 뭐 BMW가 근데 이번에 저기 신차가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뭐 X2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저기 이번에 이번에 파리 모터쇼는 뭔가 지금 프레스데이 첫날인데 좀 첫날 치고는 좀 의외로 좀 다른 때에 비해서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다른 때에 비하면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 생각해보니까 원래 그 2.2 다른 때보다 좀 한산한 게 2.2홀에 원래 거기 무슨 잡다한 무슨 액세서리 같은 거 부스가 있었는데 거기가 이번에 입점을 안 했나 봐요. 그래서 거기를 프레스 센터로 해가지고 공간이 되게 많이 넓어졌어요. 아니 근데 이번에 프레스 센터에 이거 인터넷이 안 돼. 인터넷이 세상에 프레스 센터에 와이파이도 안 되고 와이파이도 하나도 안 되고 그리고 뭐야 와이파이도 하나도 안 되고
랜선 꼽아도 안 되고. 예, 그래서 여기서 쇼장에서 숙소까지 8.3km네요. 아침에 올 때보다 갈 때는 좀 거리가 짧군요. 20분 걸린다고 하네요. 역시나 차가 무지하게 밀리는군요. 특히 간선도로는. 아, 지금 여기 저기 안 덥거든, 아니 안 춥거든요. 반팔 입고도 충분히 다닐만한데 제가 이거 왜 창문 닫고 다니냐면은, 아 여기 배기가스예요, 배기가스. 매연 냄새가. 파리는 보통 저 유럽은 디젤차 뭐 점유율이 50%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차 중 반은 디젤이라고 하는데, 파리는 유독 많은 것 같아요, 디젤차가. 근데 오래된 디젤차가 많아갖고 파리가 이 공기가 안 좋아요. 진짜 안 좋아요.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여기 2002년에 처음 왔는데 파리에, 그때보다는 좀 좋아졌어요. 그때보다는 공기가 좀 좋아졌는데 지금도 안 좋고, 특히 DHL 이거는 아우 진짜 매운 냄새. 아우. 그래서 여기는 진짜 누가 무슨 얼어 죽을 파리가 무슨 낭만의 도시라고. 진짜 얼어 죽을. 세상에서 제일 웃기는 말 중에 하나예요, 파리가. 파리가 무슨 낭만의 도시, 매연의 도시지. 그래서 저 파리에서 시내에서 운전할 때는 창문 열고 운전 못 하겠어요. 근데 저기 뭐야, 파리가 그 얘네들도 저 대기오염 때문에, 대기오염에 시리아 패밀리라네요. 시리아 난민인가 봐. 그래서 얘네 저기 디젤차 제한하잖아요. 그래서 대기오염이 좀 좋아졌다라는 뉴스가 또 얼마 전에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디젤차에서 나오는 그 매연이 얘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목이 따가워요, 목이 따가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유럽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그 연기에 좀 되게 관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디젤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되게 심한데, 그 매연 맡으면서 그 노천 야외에서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있거든요. 그 별로 그거를 이렇게 개의치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2차 흡연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그러니까 간접 흡연 바로 옆에서 담배 펴도 별로 개의치 않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쪽 문화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 이쪽 문화라니까 뭐 인정하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저는 이거 고약해서 못 있겠어요. 제가 웬만해서는 대중교통 이용 안 하고 제가 자차로 항상 운전하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 파리는 아니에요. 파리는 그냥 만약에 시내 간다 그러면 여기는 저 전철 타고 가는 게 제일 편해요, 진짜. 여기 시내는 운전하기도 되게 불편하고 안 좋아요, 진짜. 차도 많이 밀리고. 얘네들은, 그리고 여기 2교차로 같은 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신호등도 있으면서 회전교차로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신호등이 좀 작죠. 우리나라에 비하면 좀 작죠. 여기는 파리 외곽인데도 여기가 빌라주인가 그렇거든요. 동네 이름이 빌라주인가 그런데, 여기가 비교적 남쪽에 파리가 동그랗게 있어요. 그 남쪽인데 여기도 그래도 비교적 차가 많은 편이에요. 여기도. 아, 그리고 여기 오토바이도 많아갖고 진짜 운전하기가 참 신경 많이 쓰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좌회전인데 여기도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기 오면은 그 신호 대기할 때 제일 앞에 쓰는 게 좀 부담될 때가 있어요. 절로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이 민박집은 저기 대중교통이랑 좀 멀긴 멀군요. 다니면서 버스 정류장 가려면 한참 가더라고요. 제가 지금 묵고 있는 민박집이 완전 주택가에 있죠. 아, 저 여기서 하루 더 자고 모터쇼 하루 더 보고 볼까, 아니면 그냥 내일 바로 독일로 돌아갈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대충 본 것 같아갖고. After 100 meters, turn right. 근데 프레스데이 둘째 날 되면 뭔가 분위기가 파장 분위기라서 둘째 날만 돼도 완전히 파장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갈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어저께 얼핏 듣기로 오늘 저녁은 여기서 오늘 삼겹살 먹는다고 하던데. 참고로 여기 빈박집 저기 저기 아침 저녁 다 줘요. 미터네요. 제가 저기 유럽에 와서 가장 먼저 빌린 차가 미토예요. 알파로메오 미토. 방금 지나간 차. 2010년에 제가 드골 공항에서 빌린 적 있죠. 아, 그리고 이 차 언덕길 밀림 방지 그것도 있네요. 여기 와, 자리 역시 오늘도 자리가 있구만. 더 좋은 자리네 어제보다. 아, 그래서 오늘 여행 3일째 끝났습니다.